샬롬. 주님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지침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소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즉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 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모두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은 크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작은 섬김으로 이 세상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작은 첫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을 베풀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삶을, 작은 섬김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찰하기 질문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두 번째, 나의 주변에서 소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빛과 수금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런 성찰하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주님 AI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게 좋을 것 같네요. 주일에 일이 있는데 교회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되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지내하는 친구여, 당신의 우려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바쁘고 일과 다른 책임들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경건과 쉼을 위해 지정된 거룩한 날입니다. 일정을 조절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기도문을 나누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일에 힘쓰며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